우리 이혼했어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이영하, 선우은숙 부부의 이혼 스토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돌연 2007년에 이혼 발표를 해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혼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쓰이는 단어 중 하나인 조론식의 뉘앙스로 얘기했기에 뒷이야기는 많았으나 대중들에게는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쁜 관계는 아니라는 게 알려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2018년경 우리나라를 강타한 미투 열풍으로 이영하 씨는 큰 타격을 받기도 합니다. 김혜란 씨로 추측되는 사진. 미스코리아 출신 여배우로 알려진 김혜란 씨가 이영하 씨를 미투로 지목했기 때문인데요. 김혜란 씨는 당시에 춘향전 보통 사람들로 얼굴을 알리고 있는 배우였습니다. 이영하 씨가 자신을 호텔방으로 불렀고 자신을 침대에 강제로 눕혀 몸을 만지며 옷을 벗기려 했다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김혜란 씨는 울면서 매달렸고 이영하 씨가 잠시 신경을 쓰지 못한 틈을 타서 호텔에서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면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가 욕을 먹는 시기였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일이 화근이 되어 김혜란 씨는 최종적으로 연예계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김혜란 씨는 취재와 함께 이영하에게 직접 보낸 카카오톡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영하는 자신의 잘못을 받아달라며 답장을 보냈으나 피해자는 이에 이영하가 정말 사과를 하는 듯한 모습은 찾을 수 없다 했고 이후 이영하 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돌연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2년이 훌쩍 지나서 돌연 선우은숙 씨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인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인데요. 사건의 결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추후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 발리댁 가희 168cm 52.9kg 면서 무슨 소리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먹어.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희가 독보적인 몸매를 또 한 번 공개했다. 29일인 오늘 가희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먹었던 어느 날 이라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힘 이란 멘트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가희는 독보적인 몸매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많이 먹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몸매다. 앞서 가희는 인바디 측정기 수치를 공개. 168cm 신장에 52.9kg라고 나타나 놀라움을 안겼다. 최근 50kg 가채 되지 않는 몸무게를 인증하기도 했기에 독보적인 비주얼의 근황을 전하고 있다. 한편 가희는 2016년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의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결혼 후 발리에서 생활해왔다. 최근 가희는 SBS 유튜브 문명특급이 주최한 컵 문명 콘서트에서 걸그룹 애프터스쿨로서 무대를 선보였다.